안녕하세요. AI 깔고 인사드린 네, 반갑습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예상하셨던 그림일 수도 있을 텝니다. 따르르 나온 순간, 아, 또 김영철 나왔어. 네, 사실 오늘 홍진영의 오늘 밤에 첫 정규 앨범이죠. 사회를 받게 되는데, 사실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진영 씨 일에 제가 또 안 달려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2017년 4월에 따르륵이 나오고, 저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홍진영 씨 일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함께 오늘 앨범 첫 정규 앨범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한 110분 정도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제 홍진영 씨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등등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한 포토타임을 먼저 가진 후에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 밤의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라이브 무대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은 오늘 6시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2시간 전에 일찍 저희들 볼 수 있겠네요. 올해 2019년에 나오는 오늘 밤의 노래는 저는 사실 계속 앨범이 꾸준히 나와서 1집인지 2집인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첫 정규 앨범이라 그래가지고 예, 오늘 기대가 되고 사실 아까 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따르릉을 틀어주셨는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낸 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 뭐 정식 앨범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디지털 싱글 따르릉을 내기 전까지는 가수로서의 인생을 살지는 못했는데 홍진영 씨가 그때 2017년 라디오스타에서 한방으로 예, 우리 허경환 씨가 나마 예, 랄란다 하는 바람에 그거를 윤종신 씨가 그럼 영철이죠 영철이 트로트 행사하고 싶어해 그래서 바로 영철이 내 전화 갈 거야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바로 또 제가 그 곡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둘이서 또 경합을 붙이더라고요. 경합을 붙였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오바를 하는 애인데 제가 오히려 또 주는 미션을 그대로 해요. 시킨 대로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라고 했는데 우리의 허경환 씨가 그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 이가이가이가이가 나의 영원한 오빠 이가이가 해가지고 누가 봐도 한 10대 연대나 8대 1로 김영철 해야 됩니다. 이런 통을 받고 제가 하게 됐죠. 아무튼 제 기타를 하면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계속 당황하셨죠. 얘가 왜 이렇게 오프닝을 길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네. 자 준비되셨나요?